트럼프 미 대통령을 탄핵공지로 몰고 있는 코미 전 FBI 국장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은 오히려 격화됐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블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통령의 요청은 사실상 명령이었다. 코미 전 국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I took it as this is what he wants me to do. 코미 전 국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자신과 FBI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폭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러시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을 해임했고 이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for me to say whether the conversation I had with the president was an effort to obstruct. I took it as a very disturbing thing, very concerning.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기밀 대화를 유출한 코미를 수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They will lie. They will obstruct. They will spread their hatred and their prejudice. But we will not back down from doing what is right.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정면 충돌함에 따라 특검 수사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기 전까지 지루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